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다. 첫째, 재물을 얻고 싶고, 재물을 하면 여기에는 미인도 들어있겠죠. 남자로 치면 미인도 들어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싶고, 그 다음 뭐죠? 명예를 얻고 싶고, 그 다음 뭡니까? 권력을 얻고 싶다. 한번 보세요. 뭐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하던 일에 도움이 좀 생기면, 그죠? 이름이 올라가잖아. 촌에서 기성회장을 해도, 또는 뭐 촌에 와서 무슨 봉사단체 단체장을 해도 이름이 나잖아. 그다음 뭡니까? 뒤에서 야, 네 한번 뭐 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하다가 또 뭐 합니까? 야, 네 한번 국회의원 해볼래? 이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소위 욕심이잖아요. 우리 그 대원군이 이 소위 실각을 한다 할까요? 몰락을 한다 할까요? 민비하고 어떤 그 소위 치킨 게임에서 몰락한다고 할 때, 앞으로 대원군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하풍전께사 합니다. 하풍전께사. 그게 뭐죠? 예. 소위 이 솥다리가 잘려 나간다. 그죠? 솥다리가 잘려진다. 부러진다. 그래서 밥 솥이 그대로 전복되어서, 그죠? 먹을 수 없게 되니 그 꼴이 말이 아니라 나중에 뭡니까? 실각까지 가는 정치인의 흉사는 죽음 아니면 실각인데, 대원군이 이 사루에서 아기락 하는 아기락 흉타 하는 소위 모양새가 나왔죠. 그게 지금 우리가 내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옛날 뭐 DJ 그죠? YS 그죠? 막 이런 사람들하고 소위 대통령 대선에서 싸움을 합니다. 대선 싸움 하는데 뭐 그렇겠죠. 내가 뭐 이 정도 재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나라 경영을 내가 왜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참모들 아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정몽주이죠.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창당을 하겠다 합니다. 예, 창당을 한다 할 때 당시에 제가 그때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서 정주영 씨가 그러니까 야, 이 참 재밌는 문제다. 저 사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이런 정치인들이 덜 믿었기도 한 그런 시절이니까 막 이제 노태우라는 사람이 물러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 정주영 씨가 정치에 입문하면, 창당을 한다 하니 입문하면 앞으로 정치 행로가 어떻게 되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봤더만은 만약에 하풍정계 이름 뭡니까? 정계 이름은, 이 정계는 새로운 나라를 개국합니다. 이게 개국. 썩어가는 나라를 혁신하고 새 나라를 개국합니다.
이 괴가, 괴 뜻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괴사를 안 하고 돌았기 때문에 사를 바로 돌아서 이제 이 얘기를 못해 놔두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하풍전개가 나왔습니다. 하풍전개. 와, 정준 씨가 어쩌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법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변요가 사가 나왔습니다. 뭐죠? 구사는 정리절족하야. 그죠?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토다. 자, 이 양반이 나라를 하려면 당을 만들어야 됐죠. 국민당이죠, 그 당시에. 국민당을 창당한다 했습니다. 국민당 창당하는데, 이 하풍전이니까 화는 3이죠. 풍은 5죠. 풍은 5죠. 화는 3, 풍은 5니까 이게 35명입니다. 딱 35명이 국회의원 당선되었습니다. 자, 지금 해도 120, 150, 180, 200명인데, 35명 가지고 DJ당하고 YS당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자기는 돈으로 이길 수 있겠지. 자기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 그룹 회의를 할 때, 부하들 모아놓고, 방방곡곡에 현대 밥아먹는 사람이 어딨느냐? 한두 사람씩만 표를 찍어라, 캐라.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35명밖에 국회의원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게 멀죠, 벌써. 근데 그 정치 행보는 제대로냐? 사입니다. 그죠? 결국은 대통령에 나와서 돈만 쓰고 모양이 버리고 기형이 악이라. 그죠? 그 다음부터 현대그룹이 힘들고 정준 씨도 힘들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소위 정주영 씨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죠? 그 판에 뛰어든 그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양반이 할 일은 뭐냐? 경제에 올인해서 경제로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가야 되거든. 그죠? 앞서서 얘기했던 만약에 코인을 해서 내 개인 재산을 불굴 충족시킬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국회의원 그런 거안 해야 되는 기라. 나와 장사해야 되는 기라. 장사에서 돈 버면 뭡니까? 누가 뭘 하겠어? 세금 많이 내고 좋잖아. 근데 허울적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탁 앉아가 장관 보고 이놈 저놈 해삭고, 대통령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해삭고. 이러면 지는 뭡니까? 수시로. 시시때때로, 요즘 뭐 핸드폰 가지고 눌려가면서, 그죠? 거래를 하면서, 꼴이 지금 이 모양이 된거 아닙니까? 이또 얘기가, 소위, 어디에 나오냐 하면, 최인호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도라는 책. 상도죠.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상옥이라는 거상을 두고 있습니다. 임상옥이라는 거상. 우리나라에 인삼장사를 해서 조선 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당시의 대그룹 회장이죠. 임상옥이. 임상옥이가 홍경래한테 그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고 나오는 이야기가 홍경래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난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홍경래의 난이랍니다. 그 소설 속에서는 홍경래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일으키는데 네가 재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담을 해라. 가담을 하면 다음에 네한테 돌아갈 자리는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는데, 이때 이제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다. 첫째,
재물을 얻고 싶고, 재물을 하면 여기에는 미인도 들어있겠죠. 남자로 치면 미인도 들어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싶고, 그 다음 뭐죠? 명예를 얻고 싶고, 그 다음 뭡니까? 권력을 얻고 싶다. 한번 보세요. 뭐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하던 일에 도움이 좀 생기면, 그죠? 이름이 올라가잖아. 촌에서 기성회장을 해도, 또는 뭐 촌에 와서 무슨 봉사단체 단체장을 해도 이름이 나잖아. 그 다음 뭡니까? 뒤에서, 야, 니 한번 뭐 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하다가 또 뭐합니까? 야, 니 한번 국회의원 해볼래? 이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소위 욕심이잖아요. 뭐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렇게 일을 나는 거죠. 일 나는 거죠.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임상목이 재벌이니까, 당시에 최고의 재벌이니까, 그죠? 홍경래가 혁명을 위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죠? 어차피 이 밑에 들어가서, 정주영 씨처럼 어차피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바치고,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을 얻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이 온 거죠.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 이렇게 나오냐고 그러면, 이 상도 속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나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명예가 높다. 추사 선생이 재물을 얻고 권력을 차지하려면 그런 명예가 있었겠느냐. 그 다음 임상목 니는 지금 재물을 얻었다. 재물을 얻은 데서 만족을 하고 재물로서 살아가도록 해라. 재물을 얻은 사람이 명예와 권력까지 얻으려고 그러면 재물도 뺏기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만다. 홍경래 봐라. 이제 결국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후기가 그렇죠. 홍경래 봐라. 이걸 통째로 한 방에 한 입에 털어열라다가 바로 소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 않느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는 얘기가 소위 화풍전개. 이 화풍전개를 이용하면서 최인호가 상도를 소위 임상목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성종 때 김국강이라는 좌의정이 있습니다. 좌의정이 사위와 장남이 아마 뇌물 사건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좌의정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직접 한 일도 아니고 사인놈하고 아들놈이 한 짓인데 당신이 돈 받은 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 소위 사퇴는 하지 마라 하고 반려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잘못된데 내 집에 내 자식들이 잘못됐는데 그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 이미 소톤 넘어졌다 이라.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아주 용감한 소위 정승이 있다는 것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소위 그 강희맹 같은 양반도 나이가 들어서, 그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국사를 살필 수 없다고 하니까 임금이 말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위 복공속이라, 조금 전에 있는 복공속이라.
임금의 밥이죠. 임금의 밥. 이게 이제 록입니다. 록. 공록입니다. 이 속인데 밥인데 밥이 록이잖아. 옛날에 농미를 받았잖아. 그죠? 수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금의 밥을 먹고 내가 이 나이가 넘도록 있는데 그 값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이래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얘기가 이 사유를 두고 많이 우리가 소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합풍정께 사는 그죠? 사는 사위는 합풍정께 사위는 덕이 없는 사람이 그죠? 덕이 없는 사람이 덕이 없는 사람 무덕입니다. 무덕 무덕 무덕한 사람이 그죠? 욕심을 내면 무덕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찾아오는 것은 뭐냐? 불행뿌이다 이 말. 불행뿌이다. 무덕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그죠? 뭐를 부와 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소위 예문처럼 부와 기죠. 재산과 명예와 권력 같은 거 누구나 갖고 싶잖아. 누구나 그죠? 반장 되면 통장 되고 싶대. 통장 되면 동장 되고 싶대. 그죠? 다 그렇잖아. 그 부귀를 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무덕한 사람. 그죠? 무덕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따라오는 거는 불행이 확실하다 하는 얘기를 이 사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